네, 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제가 다육이 웃자람 실험 영상 전에도 올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로 이번에는 새로운 또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육이를 키울 때 중요한 게 햇빛, 물주기, 그리고 분갈이가 있잖아요. 그 분갈이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 흙 속에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다육이가 웃자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는 그거를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다육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틀 장미라고 불리는 다육인데요. 상대적으로 웃자람이 좀 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실험을 할때딱그 웃자람의 경향을 확실히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다육이는 큐빅 프로스티라고 불리는 다육인데 입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 다육이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웃자람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웃자람이 좀 덜한 큐빅 프로스티하고 웃자람이 좀잘 발생하는 리틀 장미 요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리틀 장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큐빅 프로스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둘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비싼 다육이가 아니고 흔한 다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다육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이게 3개가 있고 모두 다 동일한 화원에서 같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큐빅 크로스티도 3개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흙 배합을 다르게 하는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갈이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배합토 혹은 뭐 상토 요거랑 그다음에 마사, 그 마사 중에 가장 입자가 작은 미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두 개를 섞어 가지고 흙의 배합을 만들 겁니다. 요걸 어떻게 섞을 거냐면요, 한 다육이는 상토만 100%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양분이 좀 과대한 상태로 둘 거고, 두 번째는 상토와 마사의 비율을 5대 5.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상토가 한 2, 그다음에 마사토가 8 정도의 비율로 해서 상토의 배합에 따라서 다육이의 성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토가 2, 그리고 마사토가 8인 다육이를 먼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흙을 마사토 8, 상토 2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렇죠? 흙을 빼고요. 이렇게 리틀 장미 분갈이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큐빅 프로스티 다육이도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사토 5하고 상토 5 이렇게 반반씩 섞은 다음에 그걸로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육이를 상토만 가지고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육이를 상토로만 분갈이한다는 게 조금은 어색했어요. 분갈이를 모두 끝냈습니다. 흙 색깔만 봐도 마사하고 상토하고 어떻게 섞였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다육이 세 개가 각각 다 똑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클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갈이를 모두 마친 리틀 장미를 저희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습니다. 여기는 저 창을 통해서 직사광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큐빅 프로스티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함께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두달 동안 촬영했던 타임랩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이 마사 상토의 비율이 8대 2고요. 중간은 마사와 상토의 비율이 5대 5. 오른쪽은 상토에만 심은 다육입니다. 리틀 장미는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웃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표면에 납작하게 붙어있던 모양에서 어느새 줄기가 쑥쑥 자랍니다. 두 달 후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사 8 상토 2로 분갈이한 다육입니다. 처음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웃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양분이 별로 없어서 웃자람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였어요. 그 다음은 상토로만 분갈이한 다육입니다. 저는 이 다육이가 굉장히 웃자랄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린 다육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어요. 다음은 마사와 상토를 반반씩 섞은 다육입니다. 이 다육이가 웃자람이 가장 적었어요. 이것도 역시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세 다육이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이 상토 비율이 2, 가운데가 5:5,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상토로만 이루어진 다육인데요. 흙의 배합과 다육의 웃자람이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함께 실험한 큐빅 프로스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사 8, 상토 2로 분갈이한 큐빅입니다. 확실히 처음보다 키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마사 상토 반반씩 섞은 큐빅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키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토로만 분갈이한 큐빅인데요. 가장 키가 안 자랐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결과였어요. 이번 실험에서 마사와 상토의 비율이 다육이의 웃자람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상토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마다 상토의 배합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사용한 상토는 한아름 상토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상토에 영양분이 별로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